그럼 다음 프리미어리그가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선수가 있느냐? 니네 뭐 저도 가끔 앉아 보면 네, 네, 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스카우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니네 이 선수 알아? 네. 물어봐요. 네.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파르마 스카우트더라고. 옛날 그 저 왼쪽 백 물어보더라고. 네. 그래서 최고다 얘가. 그래도 저기 있는데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물어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기에 따라 다른데 작년 여름에 이게 끝나고는 네, 네, 네. 이강인 선수에 네.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강인 아 많이 물어봤구나. 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네. 왜냐면 그때 또 골든볼도 탔으니까 포지션 어떠냐 네. 포지션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고 뭐 이재성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한 번씩은 물어봐요. 근데 이제 뭐 많이는 안 물어보고 그냥 한 번씩 물어보고 있고. 그럼 황희찬의 뭐 아 황희찬 선수가 있었죠. 골든볼 리버풀 이거는 아니, 그, 잘 아시겠지만, 네. 난, 그, 이제, 모든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 이제, 스카우터들, 그리고 감독들 책상 위에 선수들 파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 황희찬 선수 다 들어가 있을걸요? 아, 그래요? 어, 그럼요. 오. 아마 사우스햄튼 그 감독 위에는 아마 네. 은바페도 있을 거예요. 명예 못해서 그렇지. 은바페는 있겠죠. 아, 왜냐면, 뭐, 심지어 제 책상 위에도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네, 뭐, 네. 얘 책상 위에는. 네. 요즘 야구 준비하지 않아요? 이강인 사진과 네. 이 성경책이 있어요. 제발 프랑스로 와라. 중계할 때 나 뜨고 싶다. 보르도와 함께 네. 하는. 네. 네. 황의조도 프리미어리그 가능성이. 아까 120장 안에 다 있대잖아. 아, 안 되는데. 위쪽이 누굴까요? 위쪽에 있는 순서대로. 지금 황희찬이 가장 위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황희찬. 네, 황희찬.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를 간다면. 네. 어디? 중하위권 팀들 중에서. 네. 크리스탈 팰리스나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왜냐면 빼자. 나 이제 더 빼고 자라 둘이 흔들으라고. 아 이강인 선수가 애매하지 않나요? 강인이는 프리미어 리그랑은 안 맞아. 키핑하고 패싱하고 또다시 침투하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솔다도가 그렇게 잘하고 와서도 안 되는 그쵸? 이유가 네. 템포에 안 맞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리그앙이나 프리미라 리가에서 뭔가 뛰는 게 낫다. 리그앙 좋다. 리그앙. 아, 리그앙. 아. 아. 보르도와 함께. 됐네. 황의조와 함께. 됐어. 네. 아니, 보르도가 네. 가면 네. 도시도 예쁘고 네. 런던에서 가는 비행기가 많아요. 유튜브. 좋네. 유튜브가 무슨 이게. 아, 뭐... 좋네. 자기만족 방송. 네. 해외에서 내가 한번 취재할 만한데? 이런 선수 혹시. 잘은 모르겠는데, 그 포항에 그 이광혁. 아, 이광혁. 이광혁. 아, 이광혁. 잘 휘졌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캐릭터가 있는 게 낫다. 어차피 뭐 그냥 여기서 그 되게 잘한다. 얘기하는 건 뭐야? 특징 있는 선수 좀. 네, 오히려 특징 있는 선수. 요것 조금 있고 저것 조금 있고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스피드면 스피드. 뭐 높이면 높이. 뭐 이런 특징 있는 선수들을 기자분들은 좋아하더라고. 그 선수랑 그다음에 이제 울산의 72번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72번. 이정용.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너무 잘. 이름은 모르겠으나 72번. 72번. 네. 저거. 72번.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정용 프리미어. 네. 왠지 느낌에 네. 어디서 뛰고 온 것 같아. 너무 잘해. 왜 그러냐면 72를 뒤집으면 27이잖아요. 네. 그 27이 지금 여기 걸려 있거든요. 27. 아, 이 선수요? 이 선수. 자, 그리고 우리 마무리. 네. 끝. 구단에서 밥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디가 제일? 첼시. 아, 첼시. 부패야? 0.1초 망설임 없이 첼시. 첼시. 첼시가 아스날 거 먹어봤어. 아스날은 네. 좀 아쉬워요. 네. 좀 아스날은 약간 아쉽고. 약간 아스날은 조식 뷔페 같아. 약간 조식 뷔페 느낌이 나는데 아니, 네, 맛있는 네. 있는데 첼시는 네. 골라먹는 재미가 많아요. 딱 가면 이렇게 메인 요리를 주고 그 옆에 샐러드 바가 쫙 있는데 네. 일단 세개 봤는데 네. 한 음식이 한 20가지 정도의 이 샐러드 바 같은 음식들이 있어요. 연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토다이 느낌이네. 토다이요.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취재를 할 때 가장 이렇게 옆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구단은 또 있을까요? 일단 토트넘. 왜냐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많이 배려를 받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이 착해요. 착해. 네. 저거. 사람들이 착해. 저거, 저거. 네, 착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취재 신청을 했는데, 네. 아, 미안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야, 그러면 우리 하나 비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주고,
있으면 와 우리가 올려줄게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리버풀이 아~ 정말 그래서 리버풀 좋아요. 그럼 제일 더러운 것은 어디예요? 제일 막 진짜 깐깐하게 굴고 안 돼 네. 이거 취재 좀 할게요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가 심지어 아 얘네 이렇게 나오면 이브리그 강등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팀 아 그건 너무했다 아, 그건 너무했고 취재 안 된다고 강등을 시키려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그렇고 옛날에 한국 선수가 뛰었던 팀이 하나 있어요. 썬더랜드? 자, 아니 여기는 그, 모 기자가 싸워서 직원이야 심지어. 아니야 그 무슨 유럽 대회에서 결승에 갔던가 뭐였던가 그 팀이에요. 아 왜 이렇게 늦죠? 메뉴? 레드데블 레드데블 아 메뉴 깐깐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저거 메뉴 그 큰 경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맨유 대 첼시다 맨유 대 아스날이다 우리가 취재 신청을 하면 니네 안 돼. 왜? 제3국이라고 이런. 그러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맨유 토트넘도 안 내줘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근데 중국 아이씨. 취재진은 내줘요. 아 자본 이주리니까. 아, 역시 자본. 그러면 국적을 노스코리아라고 그러면. I have a nuclear 그러면서. Now, so the 폭탄끈을 갖고. Nuclear RCD detected. 괜찮은데? 우수 동남아세기는 취재가 안 되다였어! 메뉴에 한국 선수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때 박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 취재를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때는 또 프리패스였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좀 아쉬운 게 토트넘은 믹스존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메뉴는 믹스존에 들어가는 걸 제한을 둬요. 그리고 좁다라는 이유로 근데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차별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한국 취재진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풀을 해라. 가위바위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뽑아요? 뭐 가위바위보 할 때도 있고 나 오늘은 너 들어가고 내일은 너 들어가고 로테이션으로 그럴 때도 있고 가위바위보 야 이런 얘기는 재밌네. 묵시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 가위 낼 거니까 아니 본인 낼 거니까 기내 그렇지 기내세요 앞으로 방송이 뭐 자기만족이었다. 자 그럼 이제 뉴캐슬 쪽으로 자주 취재할 생각은 없어요? 아 뉴캐슬 쪽으로 아 미리 뉴캐슬 아 너무 먼데 우리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짐은 못 찾았어. 짐이 안 내려져가지고 뉴캐슬 제 짐이었어요? 안에 썬더랜드가 있었구나. 2012년 박주영 있을 때 박주영 맞대결이었는데 나만 짐이 안 온 거야. 그래서 첫날 취재할 때 엄청 옷을 얇게 입었어요. 비행기도 알아보는 거야. 와, 그날 또 한복을 입었어요. 감기 걸린 거야. 그래서 막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팬들은 뭐 런던 가서 이재영 노래방 간 거 아니냐. 중요할 때 목소리 아 맞아 목소리 생각나. 아 나 진짜. 하나 둘 셋.